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하나포레나 청주 매봉 74 A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포레나 청주 매봉의 1849 전세대는 모두 선호도 높은 남향 위주의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중 74 A타입은 총 246세대가 공급되며 뛰어난 채광과 통풍, 도시적이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사람뿐만 아니라 집도 첫인상이 참 중요한데요. 집의 첫인상은 바로 현관이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포레나 청주 매봉의 현관 어떠신가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강조되어 드나들 때마다 만족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외부의 소음이나 시선, 냄새 등을 더욱 완벽하게 차단하기 원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현관 중문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산방지 필름이 부착된 삼연동 중문으로 잘 알려진 기업 KCC의 제품입니다. 제 옆으로 전신경이 부착된 신발장 겸 수납장이 보이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회전형 사각 우산꽂이함입니다. 빗물이 퍼지는 모양을 형상화한 이 우산꽂이함은 긴 우산, 짧은 우산 상관없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구두약이나 구두조각 같은 소품들도 함께 보관이 가능합니다. 신발장 내부에는 스윙킥 라인 선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흙이나 물이 묻은 신발을 따로 올려둘 수 있는 선반이고요. 만약 긴 부츠 같은 것을 신발장 맨 밑에 보관할 경우에는 선반을 접어두시면 돼요. 공간 활용을 정말 실속 있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자주 신는 신발이나 슬리퍼는 이렇게 신발장 하부에 따로 마련된 공간에 쏙 숨기듯 넣어두면 되기 때문에 현관을 더욱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립형 센서 조명이 부착되어 있어요. 밝은 조명 아래 큼지막한 전신경으로 외출 전 매무새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에 들어가 볼까요? 현관을 지나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 복도 팬트리가 보입니다. 복도 벽면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실용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공간이 널찍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큰 짐들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고 휴지나 세제, 식품 같은 생활용품들도 깔끔하게 정돈이 가능합니다. 현관 오른쪽에는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깔끔하고 은은한 인테리어로 감각적인 동시에 위생적인 느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벽면에는 수건이나 휴지 등을 보관하는 슬라이딩 욕실장이 있는데요. 물이 튀어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개별 스위치형 콘센트가 부착되어 있어요. 매립형 휴지거리에는 이렇게 상단에 인출식 트레이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잠시 거치해 두실 수 있고요. 샤워기 옆쪽 코너를 보실까요? 자주 사용하는 샴푸나 바디용품을 둘 수 있는 유리 선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이 바로 이 욕조인데요. 욕조 측면에 이렇게 빈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역시 샴푸나 바디용품 등을 잘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사용하는 공용 욕실인 만큼 여러 가지 용품들이 참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또 해도 금세 어지럽혀지곤 하는데요. 하나포레나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똑똑한 수납 공간들이 넉넉하게 갖춰진 만큼 365일 깔끔한 욕실 컨디션을 누리면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용 욕실 맞은편으로는 침실이 보이는데요. 포레나 청주 매봉 74 A타입은 총 3개의 침실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침실 2, 그 옆에 나란히 마련된 침실 1입니다. 아이들 방, 서재, 손님 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침실 2에는 유상 옵션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하실 수 있어요. 슬라이딩장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는데요. 이불이나 베개 등을 보관하거나 아이들 장난감 등을 보관할 때 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옵션 미선택 시 해당 벽면은 별도의 가구 없이 벽지로 시공되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제가 딛고 있는 바닥을 한번 봐주세요. 복도뿐만 아니라 포레나 청주 매봉의 전실 바닥은 기본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재질과 색상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듬뿍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더욱 럭셔리한 분위기까지 연출하길 원하시면 거실, 주방, 복도 바닥 마감재로 이태리산 타일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유료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곳이 바로 가족의 화기애애한 시간을 책임지는 공간, 거실입니다. 세련된 감각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안락함을 주는 공간 연출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거실 창을 바라보면 철제 난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포레나 청주매봉은 모든 타입의 거실과 침실일에 유리난간이 적용돼 시원한 뷰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천장이 우물형으로 시공되어 층고는 높게 면적은 넓게 느껴집니다. 거실 벽면에는 큼직한 사이즈의 대형 아트월이 한층 더 특별하고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바닥 타일까지 더해져 한층 멋스러운 통일감을 자아냅니다. 거실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 월패드. 이제 월패드는 명품 주거 공간의 필수로 자리 잡았는데요. 포레나의 월패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굿 디자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예쁘고 똑똑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스위치와 콘센트를 연계한 스마트 스위치로 디자인되어 최첨단 과학기술의 편리함을 만끽할 수 있고요. 포레나 앱을 통해 조명이나 난방을 제어할 수 있음은 물론 에너지 사용량 체크, 방문 차량 등록, 주차 위치 확인, 커뮤니티 예약, 엘리베이터 호출도 할 수 있습니다. 거실 유상 옵션으로 전동 커튼 레인 설치가 가능한데요. 커튼을 손으로 살짝 잡아당기면 작동되는 형식으로 포레나 입주자 전용 앱과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커튼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선택 시 레일과 모터, 전용 전원, 통신 장치가 설치되고 전용 리모컨도 제공됩니다. 거실과 곧바로 마주한 이곳은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공간인 주방입니다. 먼저 기역자 구조의 주방과 아일랜드 식탁이 눈에 띄는데요. 고강도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과 국산 타일로 제작돼 세련된 느낌을 자아냅니다. 안쪽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하부 장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컬러고요.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싱크볼이 설치돼 주방일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스테인리스 음식물 탈수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커버를 작동 상태로 돌리기만 하면 간편하게 음식물 찌꺼기에 물기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빌트인 전기 오븐과 빌트인 식기 세척기는 유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모두 삼성전자 제품을 채택하였습니다. 3구 하이라이트 전기 쿡탑이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삼성전자의 3구 인덕션 전기 쿡탑을 유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후드는 배관이 상부장에 매립되어 있는 침리형 후드로 조작부만 외부로 노출되어 더욱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데요. 하지만 음식 냄새는 후드만으로 완전히 처리가 어려워서 주방의 큰 골칫거리로 꼽히곤 하잖아요. 하나포레나 청주매봉은 거실창과 주방창이 마주보는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어 통풍이 무척 탁월하기 때문에 창문만 열면 곧바로 쾌적한 숲새껏 맑은 공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걱정 말끔히 털어버릴 수 있겠네요. 그 밖에 프리미엄 주방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 주방은 주방 상부의 디자인을 최소화하여 개방감을 강화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설계된 주방으로 옵션 선택 시 미드웨이 조명이 포함된 플랩장 상부장과 아일랜드형 후드, 고급 와이드 사각 싱크볼이 설치됩니다. 프리미엄 주방 옵션이 적용된 모습은 하나포레나 청주매봉 84A타입 소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더보기란에 URL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포레나 청주매봉을 검색하셔서 해당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포근하고 따뜻한 안방으로 가보실까요? 안방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안방 도어인데요. 이곳 경첩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틈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은 하나건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포레나만의 안전도어고요. 문을 열고 닫을 시 틈새가 생기지 않아 어린이들이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막아줍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부모님들 만족감이 두 배가 되실 듯하네요. 안방에는 이렇게 발코니가 별도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발코니 창 너머로 기분 좋은 채광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전동 빨래 건조대를 설치하시면 이 공간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 발코니도 유료 옵션으로 전동 커튼 레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작동 방식과 제공 내역은 거실과 동일하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방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나오는 공간. 바로 깔끔한 집을 만드는 드레스룸과 아름다운 나를 만드는 파우더룸입니다. 드레스룸은 공간 개방감을 고려해 유리도어로 마감되어 있고요. 사계절 의류를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선반을 설치하였습니다. 파우더룸의 화장대는 위치 조정 및 고정이 가능한 거울도어를 적용. 잘 보이지 않는 뒷모습도 잘 볼 수가 있어 스타일링 연출에 무척 편리하고요. 넉넉한 하부 수납장을 겸하고 있어 드라이어, 빗 등의 소품 정리도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부부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공간 활용도가 높은 여닫이 욕실장과 벽체 매립형 휴지거리, 자주 사용하는 샴푸나 바디용품을 수납하는 유리 코너 선반이 설치되어 있고요. 카운터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되어 라돈 걱정이 없고 호텔에서 사용하는 카운터 세면대를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부부 욕실은 욕조 대신 유리로 된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유리는 보기엔 참 예쁘지만 깨지진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샤워부스는 유리 파손 시 발생하는 비산을 최소화하는 접합유리 재질로 시공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에도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조작 가능한 분리형 비데는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양변기가 제공되니 참고 바랍니다. 네, 저와 함께 살펴본 하나포레나 청주매봉 74A타입 어떠셨나요? 사람과 공간을 잇는 새로운 주거 명작 하나포레나 청주매봉에서 진정한 주거 프리미엄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